올해가 17회입니다. 그러니까 17년의 세월이 흘렀죠. 2002년 1회 경기도 양평에서 강대회를 시작한 이래로 17회를 거듭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살기 네트워크 강은알 대회가 발전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환경부 장관님께서도 작년 김해대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축사를 이제 하시겠지만은 우원식 의원님은 작년에 부산에 김해대회에 또 오셨는데 올해는 이제 콜롬비아의 그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사로 가셔서 못 오고 아마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시고 또 한 분 더 또 한 분 그렇게 영상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이 대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여러분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10대 우리 청소년부터 70대, 80대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고령자 오늘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잠깐 일어서서 일어서시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아마 70대 중반이신 것 같은데요. 영산당의 조숙 회장님 오셨어요? 어디 가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낙동강의 허말순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아, 오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85세, 6세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강대회에 참여하셨습니다. 한강, 그러니까 불광천이겠습니다. 이호석 우리 큰 형님, 큰 형님 일어나시죠. 그 다음에 김정훈 우리 큰 형님 어디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80대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강하천 운동을 하시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저도 이제 64세가 되는데 저분들처럼 정말 앞으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에서 이렇게 맑은 바람을 쐬면서 운동을 활동을 하시면 저도 건강해지시라고 믿고 정말 두 분께 다시 한번 다섯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 이제 축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